선택이야. 오! 이거는. 아! 김영국 씨 정도면 진짜 헬창 아니야 진짜? 아 엄청난 헬창이죠. 스포츠를 많이 먹어서 통풍 걸릴 정도면. 아 엄청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먹방 하시는데 회 물회를 시켜갖고 회를 시켜. 거기다 회를 넣어서 먹방을 하시는 거죠. 이게 헬창식 먹방이다. 진짜 헬창. 비싼데 근데. 네. 그런데 이게 몸이 체중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몸을 지금 한 20년 동안 거의 유지하고 계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김종국 씨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240kg 하시더라고. 와, 이건 조금 정말요? 아, 일단은 저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미치를 못할 것 같고 눈으로 믿어도 그 무게를 가짜 중량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20kg 6장 한쪽에 스쿼트가 아니라 인클라인. 아, 스쿼트도 안 믿기는데? 저는 프로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없어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6장을 하시는 분은 아마 하프, 하프드로 비욘스도 꽤 빡셀 거예요. 240kg를 하십니다. 오, 야, 40만에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얼마나 대단했으면 조회수가 40만이에요 지금. 봐봐 20kg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구나. 어? 어? 여섯 장이야. 어? 이거는 아 이거 바벨이 전혀 힘이 없잖아요. 아 걸리긴 했어. 근데 걸리면 사실 260kg로 인클라인 걸리면 어떻게 되죠? 라이언 크롤이라는 그런 아마추어 바디빌더가 네. 인클라인을 206장도 아니고 5장 하다가 그렇죠. 가슴 파야 되죠. 일단 보셨는데 인클라인 260은 어느 정도 무게예요? 나는 드는 걸 일단 영상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보디빌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운동하는 영상으로. 플랫은 뭐 어떻게든 뭐 글쎄요 모르겠지만 인클라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플랫으로 치면은 200도 힘든 거죠? 아 200도 엄청나. 그러면은 뭐 지금 김용 씨가 260kg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렇죠. 약간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200kg로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클라인은 아니더라도 저는 컨벤셔널 땅대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드라이드는? 벤치프레스를 아, 오마이 갓. 벤치프레스를 200을? 아, 그럼 여기서 뭐 어떤 거 하시고?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아가지고 팔이 아파서 네. 스쿼트 잘 안 주면 되죠? 옛날에 한 번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200 챌린지 한 번 하는 거. 그러면 저는 컨벤셔널? 컨벤셔널, 벤치프레스 3대 3대 200, 총 600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 200 챌린지 한번 해봅시다. 200 챌린지 렛츠 게릿 렛츠 게릿 이렇게 갑자기? 자 이게 15고요 10, 20, 10, 10, 10, 10, 15 200 200, 딱 200. 200이에요 네. 바까지 20kg 네. 여기가 이제 조그만한 PT샵이라서 네. 운동을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20kg 원판이 많이 없어서 10kg 원판이 좀 많은 점 200kg 데드리프트 할 수 있습니까? 아, 해본 적은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안 들리는데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컨디션 좋을 수밖에 없던 게 자, 뒤에 들어봐요 제 벤트 찾습니다 Alright! Alright! He's alright! Yes sir! 200 챌린지 첫 번째 데드리프트 200kg 렛츠 기릿! 그래서 코이 200 챌린지에서 200kg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Alright! 자 구독자분들 한마디 해주세요 200kg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Alright 아 또 이것도 제로투기어로 양말이 좋아하겠네 네. Alright! 제로투기어로 좋습니다 제로투기어 좋아요 Let's get it! Yeah! 200kg 가까이 내 인생의 기록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와 이거 뒤에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바짝 차리고 이거 나 피할 된다는 생각하면 돼요 네
우와. 잘했어. 대박. 자, 이렇게 해서 200 챌린지를 하긴 했습니다. 했습니다. 사실은 두 분은 너무 쉽게 했고 저는 진짜 캐리해 주셔서 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이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 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 헬창들 버전의 어떤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200 챌린지를 해봤고요. 영웅 백화도 무료 취급한다고 하니까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200 챌린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종국 형님 260은 몸 충분히 좋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위기인 거 맞긴 하지만은 260은 조금 에러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0 챌린지, 200kg 챌린지 협조해주신 저희 피니시팀, 강동구에서 피니시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강동구에 사시면은 피니시팀 한번 놀러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일단 게임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고! 식량을 지켜는 채집에 힘을 쓴다. 최초의 채집 전설 영웅 백화! 100% 무료 증정! Seriously, he eats too much. Collecting is not an easy job. 한 입을 안 주더라고요. 쪼잔하게.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지금 바로 다운로드! 물건 또 어떻게 하는데? 아... 왜 죽이는 거야? 오, 수류탄 보자, 수류탄. 오, 뭐 좋아. 수류탄 투척 해봤잖아, 훈련. 오! 앞으로 가야지. 백화다, 백화. 백화다. 가병자 오잖아. 이제 막 좀비들 쏴 죽여. 오, 그렇지. 오, 잘한다, 너. 아, 강아지를 죽이지 마, 이 자식들이 강아지를. 몽몽이 달아난다. 백화와 함께 좀비와 맞서 싸울 능력자 당신인가? 최초의 트립 전설 영웅 백화! 100% 무료 증정!